음식기를 찾았습니다. 현장에서 잡았습니다. 주민님이 주셨다는데. 금발이 봤소? 여기 서적을 떠나라. 뭔가 잊어버렸지. 이것까지 들었는데 가장 감나가는 거죠. 이 사람은 사라지게나 이분 진실을 말했네. 유부를 다한 데 감사하네요. 준비 함께 하시길. 기억하시게 형제여, 높으신 분의 뜻을 따라 이 귀한 음식기로 정직한 사람이 되게 순교자들의 간증과 그물과 보혈로써 주께서 어둠에서 보였으니 영혼을 죽게 의지하시게. 제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? 주여, 제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? 여기가 내 인생의 전환점인가? 내 인생은 이미 20년 전에 죽은 거나 다름없었는데 그들은 내가 빵 한 조각으로 훔쳤다고 20년 동안 감옥에 가둬뒀다. 그런데 왜 지금은 다를까? 나를 다른 사람처럼 대하고 믿음을 주고 형제라 부르네. 내 인생을 위해 기도해주고. 어떻게 이런 일이. 나는 이 세상을 이토록 증오하는데 이 세상도 언제나 나를 증오했지. 그가 한마디만 하면 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돼. 고문을 받고 채찍을 맞을 거야. 그런데 그는 나에게 자유를 줬고 난 끌어낼 지심을 견딜 수가 없어. 나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말해줬어. 그가 어떻게 알지? 어떤 영혼이 내 인생을 바꾸지? 다른 길이 과연 있을까?
기억이 없어. 하지만 내가 그 아이를 부족 없이 키우겠어. 고맙습니다, 시장님. 감사해요. 신경하시고. 오, 자야지. 잘 놀아야지.
만일 날 도와준다면 내가 꼭 보상하겠네. 누구지 신형님께 말해주겠나? 예, 알겠습니다. 호재, 새로운 시삶이 시작되는구나. 새로운 시작에 대해 기도하셨구나.
하시고 주의 영광 속에 있게 하소서.